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형 수술이 발전하면서 성형한 티가 나는 얼굴이 아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얼굴을 만드는 방법들이 점차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에 그 실리콘을 넣지 않고 코 성형을 하는 무보형물 코 성형이 코성형에서 가장 좋은 적응증이 바로 매부리 코와 같이 코에 골질이 충분한 코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코에 기운이 좋은 코의 분석을 해드리면서 왜이 여성분의 코끝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옛날부터 코가 예쁘다는 소리는 정말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옆모습입니다. 콧대 자체는 제가 봐도 높아요. 매부리 코 마냥. 그래서 옆모습 사진 찍기가 꺼려졌어요. 그나마 웃지 않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이 괜찮은데, 활짝 웃으면 코끝이 너무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1년 전에 매부리 코 절골을 하고 코끝 연골 묶기를 진행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만족스럽게 잘 되어서 기분 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코끝이 초반에 비해 조금 처진 것 같더라고요. 주주. 보형물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코끝 연골 묶기만 진행했는데도 코끝 처짐이 올수 있는 건가요? 재수술하고 싶은데 재수술해서 또다시 처지지 않나요? 재수술하려면 복잡한가요? 하고 질문을 주시었습니다. 이 여성의 코를 분석하기 위하여 코의 해부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는 황토색의 콧대와 핑크색의 코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콧대와 미간 사이 가장 낮은 부분, 즉, 까만 선과 황토색 라인이 만나는 빨간 화살표 부분에 네이디온, 혹은 비근점, 혹은 콧대 시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두 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인지 그 단박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왼쪽이 콧대 시작점이 높은 코, 그리고 오른쪽이 콧대 시작점이 낮은 코의 특징적인 얼굴 비율입니다. 두 분의 콧대 시작점이 이 중간 여성처럼 무지막지하게 높지가 않은데도 그 묘하게 그 느낌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른쪽의 경우 코끝 돌출이 더 좋고 왼쪽 여성의 경우 이마가 뒤로 경사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 여성의 경우 윗니마가 도톰하여 비근 시작점이 훨씬 아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콧대 시작점을 잘 보존하면서 성형을 하는 방법은 그 아이디얼한 라인이 이와 같은 라인이라고 하였을 때 매부러진 콧등은 살짝 그 낮아지면서 코끝을 많이 올려놓는 코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동안은 이러한 라인이 유지되다가도 6개월, 1년, 2년 지나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코끝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코 수술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얼굴 비율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은 옆 얼굴에서는 볼록형 얼굴이고, 정면 얼굴에서는 V라인인데, 이는 중간 골격의 기운이 강하고, 아래쪽 골격의 기운이 약한, 그야말로 기운이 중안부에서 하안부로 이렇게 쏟아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코끝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관성 모멘트가 발생하는 얼굴 비율인데요. 젊었을 때에는 매부리 코가 그리 심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콧등뼈가 드러나는 경우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 비율이겠습니다. 이의 해결 방법은 뭐 광대 축소라든가 이렇게 상악골 축소 등의 뼈 수술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부족한 하관을 받쳐주는 하관 받침 지방이식을 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벡터를 받쳐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매부리 코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큰 코와 그 작은 턱, 그 얼굴 비율을 한번 고찰해 보았는데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그 10년 차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여 매부리 코의 그 코성형을 했을 때 코끝 성형을 이렇게 했는데 뭐 6개월 1년 되다 보니까 자꾸 내려와 가지고 코끝이 자꾸 처져 가지고
아, 내가 그 코끝 성형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책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그 코끝이 매부리코에서 코끝이 자꾸 떨어지는 원인이 물론 뭐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 그 설명드린 사례자와 같은 얼굴 비율에서는 그 원인이 그코 자체, 그러니까 코끝 수술을 잘못해서 자꾸 코끝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상악골이 크고 하악골이 작은 그 비율, 그러니까 얼굴 비율, 그코 자체보다는 그코 밖에 있는 그 얼굴 비율로 인해서 코끝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얼굴 비율을 교정하여야만이 코끝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 올라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